슈퍼가 잡기 힘들다고? 왜? 뭐가 힘들어? 뭐가 힘들어? 아, 내가 힘들구나. 생각해보니까. 확실히 혼자 영상 찍는 것보다 여러분들이랑 생방송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재밌다. 혼자 가면 심심하거든. 이걸로 잡으면 돼요, 이걸로. 페이스는 죄송하지만 제가 내일이나 다음 주에 아니면 또 다다음 주에 시간이 있으니까요. 주말마다 시간이 있어요. 저는 히트작이니까요. 새우도 히트작에 들어갑니다. 페이스 그만하셔요. 제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다음에 가니까요. 예. 네,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자꾸 하면은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미는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내 얼굴 가까이 보고 싶어? 아, 토화 잡아서 사이즈를 왜 개척해요? 요만할 텐데. 갖다 버리든가 해, 개같이. 제가 못 잡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우 채집망도 설치를 해놓을 거고요. 새우 한 100마리 예상합니다. 100마리에요. 100마리는 안 나오겠어. 새우는 그물로 자나요? 아니요? 잠자리채로 잡을 건데요. 새우 보이세요? 이걸로 채집망도 담가 놓겠습니다. 아예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 넣어줘요. 여기다가 이거 좀 망치로 쳐가지고 제가 좀 갈아 놓은 거예요. 잘 갈리게. 보이시죠? 이렇게 항상 물장아를 갖고 다녀요. 장갑을 안 가지고 왔네. 출발하기 전에 말해주지. 햇볕 이걸로 안 되겠다. 와, 햇볕 내 모자는 안 되겠다. 장착을 해놓을게요, 얘를. 이거 아마 새우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다 들어갈 거예요. 장어 한 마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혹시나 하니까 여기 이렇게 해갖고 보면은 벌써 잡혔어. 벌써 그렇게 크진 않은데 너무 작다. 얘들 살려주자. 여기 상당히 깊네요. 오, 저장 들어가면 안 돼. 내 바지 젖었다. 밑에 풀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대박. 모래만 잡기 힘든데. 이건 쓰잘데기 없다. 이건 아, 이번 거좀 크다. 이번 거좀 크다. 야, 빠졌어. 제일 큰놈 빠졌어. 이런. 할머님한테 가서 물어볼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큰거 잡을 수 있는지. 아, 너무 작아. 이빨 사이에 끼겠다고, 진짜. 안녕하세요. 혹시 새우 어떻게 잡는지 좀 봐도 돼요? 이쪽이 끝이요. 이렇게. 그러고요. 이렇게 흩어요. 이라고요? 응. 원래 이래요? 사이즈가? 더디야. 더디야요? 애들이 못 먹고 자랐을까? 이거 잡으신 거예요? 좀 봐도 돼요? 어이, 엄청 많으신데요? 시커먼데요? 4시간 된 데 잡으신 거예요? 저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빡빡해서? 밀어서? 조금 나와요. 아, 이게 잡는 방법이 또 있구나. 아, 감사합니다. 야, 최대어다, 최대어. 야, 눈에 보이는 거 드디어 잡았어. 빠꾸 해야 돼, 빠꾸. 잡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흘러내려. 이렇게. 아, 이렇게. 혹시 새우잡기 달인이세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그냥 쭉 긁어봐요. 그다음에 들어. 그래. 이야, 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금방 알려주신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다가 살짝 해갖고 이런 걸 이제 또 건져요. 아까 하는 거 배웠거든요. 보시면은 겁나죠? 천 마리 뭐 그까이 거 껌이네. 이만큼 잡혀버려. 이것이 기술이. 벌써 한 2, 300마리 잡았어. 참말로. 한 3천 마리 잡읍시다. 집에 갈 수 있을란가? 지금 잡은 것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간 여각에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가 겁나 많아. 여기가 여기에 고래가 왜 있어요? 내가 잡은 것 중에 제일 커. 깨졌어. 바구니 깨졌어. 보이세요?
한 번에 잡으면 막 이만큼씩 올라와요, 제 손이. 한 300마리 잡은 것 같아요, 300마리. 젖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젖을 할지 뭘 할지. 새우 잡이가 뭔지라는 걸 내가 보여줄게. 없어. 역시 정석을 따라야 돼. 괜히 정석이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새우 젖 안 담글래. 내가 다 끓여볼게요. 짱까지 갔다가 긁어가지고 올게요. 풀만 이 정도 잡았다. 이 정도? 두 주먹? 세 주먹? 여기 있는 건 이제 할머니 드릴게요. 배운 게 있으면 오고 가는 게 있어야죠. 저는 가니까 절반 드릴게요. 아니, 아니 저는 안 먹어요. 오, 많이 잡았죠? 많이 잡았네. 아, 누구한테 배웠는데요? 감사해요. 채집망을 5분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가시죠. 이야! 새우잡이에 타고라. 플라스틱 바구니. 안정성, 보장성. 새우가 다 놓치지 않아요. 3,800원. 바구니 깨졌어, 씨. 광고 보고 왔습니다. 채집망을 한번 끄집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우는 하나도 없고 붕어만 5마리. 그 밑밥은 지금 다 녹았는데 애들 먹으라고 주고 갈게요. 여기 애들도 먹고 살아야지. 니들 많이 먹어라. 어? 형이 이렇게 인심이 후한 사람이다. 뒤쪽으로 와서 또 이거를 잡아서 이렇게 걸어주면은 휴대용이 됩니다. 이 편리함 바로 주문하세요. 105,000원. 야, 이게 바로 새우잡이 인생 27년의 삶이지. 등장하는 유튜브 각 하나만 뽑겠습니다. 등장하는. 이야! 야! 새우다! 이야! 자, 바로 새우잡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